한국보건과학대학교에서는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1대 후반기 충북도의회가 감투싸움에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충북 최초 주민발의란 상징성이 있는 농민수당조례안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384회 2차 본회의 폐회를 앞둔 21일 오전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려다 청원경찰들이 현관문을 닫고 막아서면서 한동안 대치했습니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던 박형용 의원이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자임하는 이상정 상경위원이 32명의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 소홀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책임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쓰면 그 대표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위원. 이상정 의원이 빨리 일로 와봐쇼. 일로 와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32명 원내 그 총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의원들 32명이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알았어요. 아니 글쎄 그런 절차를 거치란 얘기요. 절차가 안 아니 스스로가 국민 대표라고 하셨잖아. 아니 근데 그게 잠깐만요. 저한테 그러시면 아니지. 저기 잠깐만 얘기를 하면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저한테 맡겨 그럼. 아. 저한테 맡겨.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저한테 맡기라니까. 우리가 저한테 맡겨. 7월 달에 아니 그 주도권을 했으니까. 주도권을 저한테 맡기라고. 아니 그거를 주고 맡고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를 보고 농민단체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하고 집행부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를 4월에서 6월로 6월에서 다시 7월로 연기했는데 아직도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냐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또 이는 이시용 충북지사와 박문희 충북도의장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논의할 시간을 잃었다고 이해를 구하려다 되려 감투싸움에 민의 대변자인 충북도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안을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의회가 파행이 되면서 사실은 못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안타깝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주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9월 달에는 반드시 처리를 하는 걸로 내부적인 의견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쨌든 저희도 사실은 7월 의회가 그렇게 파행이 될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 분 좀 아시고 있잖아요. 저희가 7월 7일 날 뭐 강력하게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러신 것도 알고 그때 이제 어쨌든 7월 의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내부적인 그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의원이 9월 상정 논의를 약속하면서 일부 농민들이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였지만 이날 오전 11시 30분 예정된 박 의장과의 면담 결과 여하에 따라 천막농성에 들어가겠다며 도청 정문 앞에 트랙터를 대기시켰습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도 충북도의 사무처 직원들과 대화 도중 고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식량주권 사수까지 거론하고 있는 성남 농심의 민의 대변자인 충북도의회가 진정시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